내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어딘가에 거름으로 쓰인다면? 아, 무슨 소리냐고요? 최근 화제되고 있는 퇴비장 얘기입니다. 퇴비장, 이름 그대로 시신을 자연 분해해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 방식인데요. 최근 뉴욕에서도 합법화가 되면서 미국에선 이제 총 6개 주에서 퇴비장이 가능해졌죠. Being returned to, you know, where it all started seems like a good place to be and, you know, if it works for the garden, I'm certain it should work for me. 이 소식이 전해지자 퇴비장에 대한 국내 관심도 더불어 높아졌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방식이네요.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좋은데요. 퇴비장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너무 거부감이 심합니다. 물론 아직까진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어떻게 분해하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어딘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이 용기에 나무 조각, 지푸라기, 식물 등을 함께 넣습니다. 얘네들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분해 과정 속도를 높인다고 해요. 그리고 적정 온도와 습도, 산소를 공급해주면 분해는 끝입니다. 일반적인 관에서는 시신이 분해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퇴비장은 4주에서 6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뼈도 웬만해선 거의 다 분해되는데 만약 눈에 보일 정도의 큰 뼈 조각이 남으면 별도로 분쇄하기도 한대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남은 흙은 정원 같은 곳에 뿌려져 거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어라? 그럼 수묵장이랑 뭐가 다르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묵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남은 뼈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 걸 말하고요. 퇴비장은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자연 분해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퇴비장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장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활용하는 화염 화장, 그거에 비교를 하면 이 퇴비장은 1/8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대기 중에 유출되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적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선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화장이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화장으로 매년 약 36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퇴비장 전문업체 말로는 퇴비장을 하면 화장보다 시신 한 구당 탄소 배출량을 1톤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장례 비용이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야? 싶은데 비용은 $7,000, 한화로 약 900만 원 정도로 일반 장례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이렇게 친환경을 앞세워 혁신적인 장례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퇴비장. 근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도입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사람을 퇴비화한다라는 이 아이디어에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신이 퇴비가 된다. 우리 정서상으로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퇴비장이라는 이름부터가 거북하게 느껴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에도 좋다고 하고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선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국내로 들여올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제 가족들에게 최종 산물인 흙을 돌려주고 활용 방안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선택지로 열어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꼭 어딘가에 퇴비처럼 뿌리지 말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게끔 하면 어떠냐는 건데요. 예를 들면 흙을 용기에 잘 담아서 그대로 간직하거나 용기째로 땅에 묻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 대신 반려동물부터 적용해보자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는 동물한테는 그래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장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고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을 해버리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반려동물 장례식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장례 업체나 장례 방식도 적을 뿐더러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퇴비장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갈수록 점점 다양해지는 장례 방식. 오늘 소개해드린 퇴비장도 신박하긴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 퇴비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